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버스 정거장에서 70대 할머니 가방을 훔쳐 달아나는 도둑을 몸싸움 끝에 붙잡았습니다. 인심이 각박한 요즘 운전기사의 용감한 행동이 시민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동훈 기자입니다. 버스 기사가 운전석을 박차고 뛰어나와 길을 걸어오던 한 남성을 붙잡습니다.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더니 남성을 제압합니다. 손 가방을 훔친 뒤 도망가는 절도범을 잡은 겁니다. 제가 출동했을 때는 이미 버스 기사분이 절도범을 제압을 완전히 한 상태였고요. 시내버스 운전기사 40살 김용광 씨는 지난 8일 오후 7시쯤 버스 정거장에 정차던 중 32살 이모 씨가 70살 전모 할머니의 가방을 훔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 씨는 가방을 훔쳐 달아났지만 한 정거장만에 버스 기사 김 씨에게 붙잡혔습니다. 범인이 덩치도 크고 흉기까지 휘두를 가능성도 있었지만 김 씨에게는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그런 거 생각 전혀 안 했습니다. 그냥 일단 잡아야 되겠구나. 경찰은 내일 김 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